장어장 목포에 왔다면은 가장 먼저 뭘 먹어야 하는 거래요? 목포 자랑이 엄청 많아 보려라. 아좀 목포 하면 맛의 도시에다가 그 구미, 흑산도에서 나오는 홍어 삼합에다 돼지고기, 묵은지 치약과 탁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라. 그리고 먹갈치, 먹갈치처럼이야. 진짜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몰라 그래. 진짜 한번 드셔보시죠. 얼마나 맛있어 뭔가. 병어, 병어 해야 아주. 이야. 진짜 맛있. 싱싱해. 오늘 가는 집도 그럼 구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더라. 꽃게 무침이라고. 목포에서 찾은 첫 번째 별미. 꽃게 무침 나왔습니다. 와! 오, 잘 먹으세요. 꽃게 무침 나왔습니다. 꽃게 무침 등장이요. 꽃게 무침에 게딱지까지 나오는 거요. 침샘 고장나게 하는 비주얼 좀 보십시오. 자고로 꽃게란 두 손으로 쭉 짜서 살만 쭉쭉 빼먹는 그 맛이잖아요. 아유, 그 맛 말해 뭐합니까? 영롱합니다. 밥도둑이죠. 아주 살이 아주 엄청 많네, 아주. 살이. 와, 와, 와. 와, 엄마. 가득 찼나 봐요. 껍데기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양념 게장하고 양념 무침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양념 게장에 딱지 나온 거 봤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딱지에 보면은 안에 내장, 누런 알이 들어있는 데다가 기가 막힌 양념이 버무려져 있어서 이걸 딱 먹고 나서 할 말이 신구 선생님 말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모릅니다. 아직 몰랐네요. 니들이 개맛, 아니 개딱지 맛을 알아. 양념 게장에 넣고 꽃게 무침에만 있는 양념 개딱지. 캬, 음이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한 입 가득 먹어도 맛나고. 아, 정말 맛있겠네요. 그라지 그라지, 밥에 비벼 먹으면 더 좋고. 고. 더 후루룩 들어가는 소리가. 다른 데 나오면 약간 비리단 맛이 나거든요. 이 집 것을 먹으면 비리단 맛은 안 나고 아주 개미진 맛만 나요. 개미진 맛? 아이고, 그거 땅바닥에 사는 거 개미 말고. 아따 전라도 말 안 들어봤어. 개미지다고. 맛이 맛깔나다고요. 진짜 싱싱하고 알이 진짜 한낱해. 손으로 내 눌리면 쫙 하얀 뽀한 살이 쫙 진짜 입안에 한낱 차고요. 진짜 얼마나 살이 어동통통하고 찰지고 맛있는가. 눌리는 순간 그 뽀한 살이 그냥 죽여. 진짜 비린맛 제로, 감칠맛 폭발한다는 꽃게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봉기론 치느라 고생 많았네. 목포 너무 멀어요. 멀죠. 사장님, 근데 이 개는 뭐 지금 어떤 개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 꽃게요? 네. 네, 가 있어. 보여줄게, 그럼. 꽃게 무침의 주재료, 꽃게부터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크네요. 우리가 쓰는 부 많게요. 요즘 딱 제철을 맞은 100% 국내산 암꽃게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도 꽉 찼어요. 게딱지에 알이 꽉 찬 게 음이 실하다 실이요. 냉동이에요, 이거? 냉동이죠. 지금 나와도 이제 생것을 갖다가 요리를 하면 살도 안 떨어지고 또 살균이나 이제 미생물 같은 게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소독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죠. 단단한 꽃게살을 위해 냉동은 필수 과정입니다. 여기에 꽃게 특유의 비린맛을 없애고자 선택한 방법이 있었으니. 우미, 이건 간장 아니라. 양념이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간장이요? 이 간장이 우리 집의 비법이에요. 한약재로만 해서 끓이는 맛간장인데 꽃게에 비린맛을 많이 없애주지. 아예 없애주지. 꽃게를 양념에 묻히기 전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인 맛간장에 숙성한다는데요.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아홉 가지 재료의 맛과 향이 꽃게의 비린맛은 없애고 감칠맛을 살린답니다. 그런데 간장이 빠졌어라. 어디 갔어요? 사장님, 여기 간장 아직 안 넣으셨는데요? 약초물이 이제 충분히 우러나야지 간장을 넣지. 바로 같이 넣고 끓이면은 약초물이 안 우러나오니까 의미가 없지. 3시간 동안 우린 맛국물에 간장을 더한 뒤 한 소끔 더 끓이는데요.
재료의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지게 하는 과정이랍니다. 요 맛간장으로 게장을 담근 뒤 다시 꽃게 무침을 만드는데요. 먼저 간장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답니다. 비려서 안 먹고 꽃게를 안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거지. 내가 내 입맛에서 안 비리면 안 비리다 하고 이제 이 레시피를 몇 번씩 이렇게 바꿔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이 맛간장이죠. 꽃게를 안 좋아했던 사장님도 반하게 됐다는 오늘의 요리. 맛깔스러운 양념장에 요리조리 잘 무친 꽃게. 으비, 참말로 맛있겠네. 접시에 고이 담은 뒤 양념게장엔 없는 그거. 꽃게 무침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거. 이거. 그렇죠. 게딱지. 양념장 품은 게딱지어라. 알차게 담았네. 야. 꽃게 무침 나왔습니다. 야! 오, 탄산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제대로 드실 줄 아시는구만. 양손에 들고. 저게 살이 많은 부위가 있거든요. 꽃게 다리살을 야무지게 즐겼다면. 딱 양쪽에 드셨네. 네, 그러지. 아껴뒀던 게딱지를 공략해야겠죠. 너무 맛있겠다. 안쩐가 봐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얀 쌀밥에다가 김가루를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참기름을 다 덜러가지고 게딱지를 일단 들어요. 그리고 양념을 싹 일단 거둔 다음에 속에 보면 내장하고 노란 알이 나옵니다. 젓가락으로 하면 구석구석 젓가락을 탁 해가지고 밥에다 부숴가지고 비벼서 그냥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요. 겁나게 맛있어 버려라 진짜로. 개미접으로 누가 죽어도 모를 게. 진짜. 진짜 그렇겠네요. 목포의 네. 밥도둑이 여기 있었구만 그려. 여러 걸음 한 입 가득 넣으면 뭐 말이 필요 없어라. 우미 그냥 순식간에 밥 한 공기 뚝딱이네. 먹어보면 매운맛도 없고 아주 깔끔한 맛이 제대로 일품이거든요. 깔끔한 감칠맛이 돋보인다는 양념 맛을 찾아 주방으로 출동. 양념장이 막 그렇게 맛있다고. 왜 맛있는 거예요? 보여줄게 내가. 뜸 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합니다. 이곳 양념 맛의 핵심 재료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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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 고추인데요. 전라도식 양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른 고추를 물에다 불려가지고 물고추로 가는 거죠. 가을 햇볕에 잘 말린 고추를 이렇게 물에 불려 사용하면 고춧가루로 할 때는 양념을 하면 팍팍하고 이렇게 텁텁한 맛이 나는데 물고추를 갈아서 하면 색깔도 더 이쁘고 개운하고. 그렇겠네요. 전라도 특유의 양념인 물고추는 고추의 단맛과 매운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재료 본연의 풍미를 중요시하는 사장님의 요리 철칙과 딱 어울리는 양념장이랍니다.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손맛이 좋다 해도 좋은 식재료를 써야만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맛이 나는 것 같아.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 일주일간 숙성에 깊은 맛을 더하면 개운한 물고추 양념장 완성. 마지막으로 간장에 숙성한 게장과 잘 버무리면 됩니다. 불그스름한 저 빛깔, 침샘을 자극하는 목포의 밥도둑 꽃게 무침이어라. 참 그런데 힘드네요. 목포까지 왔는디 설마 요거의 끝은 아니겠죠? 나와야 될 게 있는데. 끝났어요. 잠깐만. 국민이 중요한 것을 아직 소개하는 거. 진짜 남았는지. 아직 안 끝났어. 목포 하면은 그래도 일미, 낙지. 목포의 낙지. 나 불렀어라. 지금 올라온 거예요? 낙지가? 힘 좋네요. 목포에서 이거 빠지면 섭섭하지? 싱싱함이 살아있는 소낙탕탕이 등장이요. 세상에 육회랑 같이 했다니. 진짜 맛있겠다. 낙지가 뭐냐면은 쓰러졌던 소도 먹이면 볼딱 일어나는 것이 낙지요. 피디 양반 결혼하셨는가? 제가 곧 결혼해요. 한 2주 남았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딱 좋네. 인자 2주 남았으면은 인자 딱 묵으면은 이제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싱싱한 낙지와 1등급 한우의 만남. 드셔야 돼요. 말해 뭐합니까? 그냥 마냥 부럽습니다.
으이, 요거 한 입 먹으면 그냥 올 여름 그때 먹었는데. 세상 달큰하겠네요, 아주. 사랑이 넘쳐버리네. 아주 사근사근하고 입에 넣으면 부들부들하면서 식감이 진짜 끝내주죠. 그렇겠어요. 빨랍지. 갯벌에서 난 낫지.